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브로콜리는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. 브로콜리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? 브로콜리에는 풍부한 비타민C, K,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K는 혈액응고와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. 또한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.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 이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설포라판은 특히 유방암, 전립선암, 폐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브로콜리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갑상선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. 이제 브로콜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할게요. 먼저 신선한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은 후 작은 송이로 나눕니다. 브로콜리를 데쳐서 버터, 마늘, 소금, 후추로 간을 맞춘 후 약한 불에서 살짝 볶으면 완성. 브로콜리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재배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왕실과 상류층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식재료였습니다. 또한 브로콜리는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. 이제 브로콜리의 효능을 충분히 알았으니 건강한 식단에 브로콜리를 꼭 추가해보세요.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